이게 성경을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 같은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어, 어떤 대목에서 제가 구약의 하나님을 참 무섭다고 생각을 했느냐 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그래서 아우 하나님 참 무섭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파키스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도둑질하면 오른손을 자르고, 상대방이 내 아들을 죽였으면 나도 그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보복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오해한 것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또이 말씀을 출애굽기 21장 22절을 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천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꼭 상대방에게 받은 대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레이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곧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도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고 이쪽 집 남자와 이쪽 집 여자가 간통을 하면 아주 반드시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명기 22장 22절을 보시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지니라. 네. 그 유부녀와 남자가 간통을 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에는이 눈에는 눈 그랬으니까. 그런데 잠언 24장 29절을 보시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네. 아 여기는 또 그간 내게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혼란이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해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씀과 중간에 나오는 말씀과 끝. 머리에 나오는 말씀들이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저희 집에 생겼어요. 저에게는 다섯 살, 여섯 살된 연년생인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 이두 아들이 이렇게 마당에서 놀다가, 이큰 아들은 아주 덩치가 어려서부터 크고 좋았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피리비리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늘그 형에게 이렇게 얻어맞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집은 그 다섯 살, 여섯 살인데도, 연년생인데도. 위계질서가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형이 몸집이고 주먹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아이는 늘 뭐든지 이렇게 양보하고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 그때는 저희 집에 33년 전에는 여기가 모래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모래밭 주변에서 놀고 있었는데 저희 작은 아이가 불자동차를 가지고 모래밭에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뭐 혼자 뭐 불이야, 뭐 이렇게 하고 오면서. 근데 그 주변을 큰아들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빙빙빙 돌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 노는 모습이 재밌어 보니까 동생에게 너이세발자전거 타고 그 불자동차는 이리 내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싫어 나이 자동차 가지고 놀 거야. 그러더니, 큰아이가 다짜고짜, 불자동차에서, 아니, 세발자전거에서 내리더니, 그 불자동차를 힘으로 팍! 낚아챘어요. 아, 이 작은 녀석이, 욱! 하고 화가 나니까, 그 순간, 얼떨결에 지형을 주먹으로 얼굴을 팍! 하고 친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 큰아이가, 갑자기 한대 얻어맞더니 이 불자동차를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더니 지 동생을 팍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그러니 까이 작은 아이가 그냥 널브러져 버린 거. 예요 뒤로 벌러덩 넘어지니까 형이 깔고 앉아가지고 때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제가 동생 때리지 말라고 막 소리치고 뛰어나갔을 때는 잘못 맞아가지고 이미 코피가 터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뛰어나오니까 때리던 형은 저만큼 나가서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얻어맞던 아이는 이제 엄마 응원군이 나타나니까 아주 그냥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는 식으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 형을 보고 너왜 이렇게 때렸냐? 많이 때렸냐? 그러더니 이 작은 아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나는 형아를 한 대만 때렸는데 형아는 나를 이렇게나 많이 때렸어요. 이렇게나 나를 많이 때렸어요. 억울해서 이제 막울분 토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큰 아이도 여섯 살인데 어깨를 팍 피면서 동생이 먼저 내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이건 정당방위로 쏴주시큰 때려도 된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 번뜩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집으로 불러 드렸어요. 한 대만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야 돼. 다리를 맞았으면 다리를 때리고 팔을 맞았으면 팔을 때야 돼. 이렇게 한대 얻어맞고 스무 대 얻어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눈에는 눈, 얘는 이. 제가 법을 제정했어요. 절대로 한대 얻어 맞고 두대세대 때리면 안 돼. 그랬더니 둘이 이제 알았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대 맞았으면 한 대만. 정당방위 뭐 이런 거 이제 소용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거실에 앉아갖고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뻘쾅 열리더니 작은 아이가 아주 씩씩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그런데 그 뒤에 절거진 배추 같은 애가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사건이면 터졌구나. 그제 둘이 제 앞에서 딱 섰어요. 무슨 일이냐? 작은 아이가. 엄마! 형이 제 눈을 때렸어요. 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얘는 이 눈에는 눈 했는데, 아, 걔 눈을 보니까 얻어맞게 맞았는데, 서러다 맞았고요. 불구스름만 해. 근데 마음 먹고 동생이 형의 눈을 확 때리면 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할수 있어요. 아우, 제가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작은 아이가 형이 내 눈을 이렇게 때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에 얻어맞은 거 이제 한 번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아. 근데 그 옆에 아 우리 큰 아들이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엄마 내 눈을 살려주세요. 나좀안어맞마게 해주세요. 눈빛을 간절하게 얘기하고 완전히 절거진 배춧꼬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작은 아이한테, 야, 눈은 너무 위험하다. 눈 대신 등짝을 다섯 대를 때려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하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법도 살려야 되겠고 우리 아들 눈도 살려야 되겠고 나의 권위도 세워야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싹 살려야 되는데 아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 키하고 눈, 눈, 눈 높이를 잠깐 맞췄어요. 그리고는. 얘야 네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고양이를 순둥이한테 집어던졌을 때 그때 엄마가 너를 용서해줬어 우리 집에 아주 귀여운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 진돗개를 묶어놨는데 그 진돗개 앞에다가 요 고양이를 살짝 던지면 고양이는 막 도망간다고 난리버거지를 치고, 이진돗개는그 고양이를 잡으려고 난리버거지를 치고 이래요. 근데 이것이 스릴을 즐기면서 이두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살짝 그 옆에다 던지면, 개는 개대로 잡으려고 날리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도망가려고. 해요. 너무너무 재밌어 해요. 그런데 스릴은 점점 더 강한 스릴을 좋아하잖아요. 요번에는 이 작은 아이가 고양이를 더좀 가까이 살짝 던진다고 던진 게 정통으로 이렇게 입 속으로 탁 들어간 거예요. 아이 아이 두 아이가 막이개 입에서 고양이를 건져내려고 엄마 아빠 부르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아이 개가 고양이를 이렇게 입에다 물고는 이렇게 이렇게 땅에다 몇번 문질러니까 고양이가 죽은 다음에도 아주더라. 그럴 때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작은 아이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잘 타이르고 용서해 줬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 그때 엄마가 용서해 줬는데 아,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감동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용서해줬는데 형도 용서해줄까? 말까? 그리고 형을 이렇게 보더니 안 돼, 안 돼. 얼굴이 쌩해지는 거예요. 용서해줄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너올 봄에 내가 창고에다 저희가 지푸라기 지푸라 한자 사다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아이가 거기다가 성냥불 그고 불장난을 해다가 이게 불이 나 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불 끈다 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이 아이는 맞아 죽을 줄 알았죠. 근데 그때도 이러면 안 된다고 잘타이르고 혼을 내지 않았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너 그때 참 큰일 저질렀는데 그때 엄마도 아빠도 너를 때리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그때 장면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크게 잘못을 했는데 그때 용서받았지.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 용서받은 것을 그로부터 12년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설악산에 수학 여행을 갔을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는 열쇠 고리와 엽서를 저희 집에 얘가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그 사건을 얘가 기록을 했어요. 제가 그 창고에 화재를 냈을 때 저를 용서해 주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용서 받을 때 품성이 변화가 돼요. 매를 맞고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매를 맞고 혼이 나면 고비를 잘 넘긴 것만 가슴 후유하지 품성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용서함을 받으면 이 감사함이 그 사람의 품성을 이 아이가 그 사건을 한참을 회상을 하고 나더니 자기 형을 이렇게 물끄러 쳐다보더니 형아 이제 앞으로 나를 때리지 마 나도 형을 용서할게 하고 말한 거예요. 아 그러자 우리 큰 아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 내가 다시 안 때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가 된 거예요. 아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작은 아이를 불렀어요. 이리 와라. 그리고 주방으로 데리고 데리고 가니까큰 아이는 이제 어 엄마가 왜 갑자기 동생을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가 멀찌감치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아이는 제가 손을 잡고 데리고 가서 냉동실 문을 열고 그 아이가 평상시에 좋아했었던 비상용으로 사다 놓았던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을 제가 바구니에다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넣어 놨어요. 한 바구니를 해 주세요. 그두 개씩 두 개씩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작은 아이가 상으로 받은 것을 둘이 나눠 먹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두 개씩, 두 개씩 줬어요. 이 아이가 이것을 받아들고는 엄마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형을 보는 거예요. 이걸 몇 차례 이렇게 하더니, 결심을 했어요. 형, 내가 나눠줄게. 아, 그리고는 거실로 가서 소파 앉더니 형 하나, 나 하나, 형 둘, 나 둘. 나누는 거예요. 원수를 지금 뭘로 갚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형에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눈 하고 법을 제정한 것은 한대 얻어맞고 열대 스무 대 맞지 않게 하시려고 법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한 대를 얻어맞았을 때는 엄마 심정은 내가 한대 얻어 맞았지만 뭐 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용서함을 그 마음에 간직한 사람만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 받은 사람이 용서를 베푸는 것이지 하나님의 용서를 그 마음에 체험하지 못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어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것이에요. 남녀가 간통을 해가지고 잘못했을 때이 여자 쪽 남편이 상대편 남자를 죽이게 되면 이 여자는 살아 있고 남자만 죽이게 되면 그때 당시는 부족들이 시족들이 자기네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면 이 가해자 집안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족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보호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공평하게 1대 1 두 사람을 공평하게 죽이면 양쪽을 다 악을, 보복하는 악을 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머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 아들에게는 그 형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형이 나에게 눈을 때렸으니까 나도 눈을 때리고 싶었는데 엄마의 큰 용서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체험한 용서함이 차고 넘쳐서 그 형에게로 넘어갔고 그 형을 용서한 그것을 제가 상으로 뭘 주었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이 세상 재물로 이 아이에게 넉넉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형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선으로 악을 갚았다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이마에 숯불을 쌓아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상대방 이마에 숯불을 쌓아놓았다는 것은 나는 상대방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선으로 대할 때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뻘개지는 것을 그 이마에 숯불을 쌓아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사랑이 마음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와 같은 것을 할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대일로 해야지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한대 맞으면 한 대를 때리고 두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리는 거야. 팔을 맞았으면 팔을 때리고 다리를 맞았으면 다리를 때려야 되는 거야. 하고 법을 제정한 것도 제가 양쪽을 다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법이었고, 그리고 사건이 생겼을 때그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었고, 그 용서한 아들에게 상을 베푸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대 맞았으면 한 대를 때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신 게 아니고 정말로 한대 얻어맞고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불쌍한 노예를 위한 특별한 법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 정말 주인에게 얻어맞거나 심지어는 주인에게 죽임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도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를 위한 특별한 법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만일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노예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앞니 하나가 툭 부러지거나 빠지면 그이 하나 빠진 걸로 인해서 그 노예는 그 시간부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인이 주먹으로 눈을 탁 때렸는데 눈이 하나가 실명이 돼서 그러면 그 시간부로 이 종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눈 하나 빼주고, 이 하나 빼주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 절대로 안 억울하죠. 네. 차라리 나좀 때리고 좀 자유 달라고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노예가 억울하지 않게. 근데 주인은 주먹질 잘못해가지고 이 비싼 종 하나 내보내면 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대로 참아야 되고 노예는 노예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출애 급기 21장 26절에서 27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이 대신에 그를 놓을 지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리 봐도 사랑이시고 저리 봐도 사랑이세요. 불쌍하고 어려운 노예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 법을 제정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의로 그랬건 실수로 그랬건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을 지게는 용서를 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높이 평가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절대로 보복의 정신이 번져가지 않도록 보호 차원에서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참사랑은 상대방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보시면 자먼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한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네. 그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려면 맨 처음에 말이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을 통제시켜야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아예 생각을 하지 않게 될때 그가 내게 향한 대로 갚겠다는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쉽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보복하고 싶은지 몰라요. 아주 순간적으로 남편이 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박으로 돈을 많이 없앴다든지 주식으로 은퇴 자금을 날렸다든지 그러면 아내의 마음에 보복 정신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요. 자기의 유익, 즉,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악한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약자도 돌보시고 강자도 돌보시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놓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체험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더 이상 악한 것이 떠오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년 새해에 이제부터는 지나간 일들을 묵은 감정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지나간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저희 가 되게 도와 주시 기를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